Times. 네, 벌탑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벌을 사냥하는 한 마리의 거미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인트로 한 번 안 했다고 오늘 또 네. 네, 강력한 인트로를 해주시네요. 네. 거미 같잖아요. 어, 그러게요. 그렇게. 벌을 사냥하는 한 마리의 거미. 거미가 좋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러게 이게 약간 거미 눈 같고 또 네. 설득당했어요. 네. 좋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멋있네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퀼티드 메이플 탑이 좀 화려한 느낌이라면 이 벌탑은 뭔가 좀 뭐랄까 좀 그로테스크한 네, 느낌이죠. 그렇죠. 뭔가 네. 그래서 이 벌을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꽤 많이 갈리긴 네. 갈리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특히 베이스 치시는 주자분 그렇죠, 벌탑을 그렇죠, 워낙 그렇죠. 많이 쓰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 기타리스트들은 좀 자기 취향이 확실하고 이렇게 좀 많이 갈리잖아요. 네. 근데 베이시스트분들은 뭐 베이스를 회사에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탑이 올라간 게 좀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하이엔드 모델 중에서도 색깔이 화려한 것보다는 그 문양이 그죠, 화려한 거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팬더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예외겠지만 뭐 나머지 그 뭐. 하이엔드 그 포데라든가 포데라드라든가 포데라드라든가 포데라든가 뭐 그리고 뭐 켄 스미스 같은 네, 뭐 이런 거 되게 화려하죠. 맞아요. 또 막 몇 층 오르는 것도 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 오늘은 그래서 그런 벌의 느낌을 잘 살린 모델로 지난 시간에 이제 QMA에서 PB로 왔는데요. 네.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남은 스펙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딩키 복습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네.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Made in Mexico 214만 9천 원. 전장 98cm, 무게는 3.29kg고요. 네. 두께는 43mm, 10프레트 뚫레는 76mm로 다 동일합니다. 탑은 포플러 벌탑에 바디는 엘더의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네. 되어 있고요. 캐러멜라이즈드 핸드롭드 우레탄 메이플렉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러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은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반지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4 점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세이머던커 시리즈 역시 사용되어 있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브릿지에는 풀 슈레드 SH-10B가 들어가 있고요. 네. 브릿지에는 4개는 네, 알리코 2 프로 APH-1N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하고 노로드 톤이고요. 네. 그 5A 픽업 셀렉터인데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렸죠. 네. 이게 10개가 다 다릅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면은 토글이 이제 시리즈로 먹고 험버커가 시리즈 위로 올라가면은 패럴렐이 되는데요. 네. 1단은 브릿지, 2단은 보스 이너 코일, 3단은 브릿지 앤넥, 4단은 보스 이너. 아, 2단이 보스 아우터입니다. 아, 4단이 2단이 보스 이너. 네, 5단이 넥인데 네. 이게 전부 다 시리즈와 패럴렐 따라 사운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총 10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패럴렐. 얘는 패럴렐도 힘이 좋네요. 그러네요. 글쎄 기둥뿌리가 빠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얘는. 패러렐로 바꿔도 좀 남아있어요. 네. 코어가 있죠. 네. 마샬이고요. 네.
바로 더메이킹 하겠습니다. 네, 마샬로 냅두겠습니다. 날이 좀 더 서 있는 느낌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있어요? 뭐 다 때려 부시겠다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강력해진 사운드. 네. 이게 벌빨일까요? 벌빨인가? 좋네요. 짭짤하니 좋다 이거 진짜. 확실히 좀 더 강 지난 시간보다 좀 더 강한 네, 느낌이 확실히 좀 있어요. 쫀득쫀득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팝 하나 차이인데 사운드 차이가 나는 게 약간 뭐 좀 신기하긴 한데 네. 방금 우리 이 마샬 게인을 네. 저걸로 한번 다시 쳐보면 어떨까요? 아, 그 좋네. 네.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건지. 얘가 더 약간 말라. 얘가 얘도 센데 얘가 더 날카로운 것 같아. 바디가 얘가 더 넓. 커요. 네, 좀 더 얘가 네. 좀 말랐고 얘가 좀 약간 살찜이 있어요. 좀 더 확실히 좀 강력한 느낌이 벌 쪽이 더 있다는 예. 비교가 충분히 됐습니다. 시원하네요. 자, 그럼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타워로 한 주평 드릴게요. 베놈 드리겠어. 베놈. 베놈. 네. 약간 빌런 같은 느낌인가요? 네. 여기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 오토바이 수리 누나가 키우는 독거미. 아, 그 누나 그런 취미가 있어요? 네. 아, 독거미. 무서운 누나네. 타란툴라를 키우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세계관 확장. 네. 벌써 마을이 이제 누나 마을이 네. 맞아요. 네. 마을을 지금 구축해가고 있어요. 네. 누나 취미도 알게 됐고. 네. 저는 확실히 이 벌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체격이 굉장히 크고 사운드가 아주 아주 그냥 톡 쏘는 느낌이 난다는 의미에서 장수말 벌. 왜 마지막 벌을 벌벌 벌이니까 비유하기 장수말 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점수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The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77.67의 굴레에 우리가 지금 갇혔어요. 디테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다 다르고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78로 1점이 올랐어요. 네. 총점이.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6으로 총점 78. 역시 1점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은총 씨가 여기까지 딱 보고 나다가 야 오르겠네 이번에는 이랬는데. 78이 나와요.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 77. 공교롭게 1점 1점 오르고 제가 2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네. 총점 77. 네. 희한합니다. 77.67. 와 이거 정말 기가 엄청난 관성이 있네요. 네. 77.67 몇 시간째인지. 이게 좋습니다. 나름의 정말 이 스쿼드가 여기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늘 말하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객관화라고 해야 주관의 객관화죠. 주관의 네. 객관화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변별력이 뛰어나요. 네. 네. 서로 각자의 취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계속 점수는 이렇게 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신기합니다. 자, 오늘 결국엔 또 똑같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젤 비발디. 다음에도 그러면 진짜 징하다. 진짜 징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이제 가격대도 다르고 용도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엔젤, 몰라. 네, 그렇습니다. 기타리스트 엔젤 비발디 시그니처입니다. 프로모드 DK246 노바라는 모델인데요. 네, 다음 시간에 가격대 270만 원까지 쭉 올려서 오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